그건 안 돼! 뭐야? 안 산다고? 이 쓰레기 같은 거 봐. 개비싸네. 돈이 많아요. 뭐, 다 살 수 있어. 돈이 많아서 다 살 수 있어요. 마도봉 레일을 장비했다. 안 팔리는데? 아예? 장비는? 쓰레기 같은 놈들 사기만, 팔기만 하고 사진 않아? 뭐야 이건? 아, 라티포. 뭐야, 계약하잖아, 이거. 땡큐. 너 겁나 약하구나. 뭐야 이건. 오! 위치. 레벨업! 2층에서는 막힌 곳이라 해서 단념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곳이 전부가 아니다. 뭐야, 바로 밑으로 내가 내려가는 게 있네? 헷갈리게? 일단은 이 위층부터 다 탐험해볼까? 헷갈리지 않게? 벌써부터 헷갈리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 일단 일단 내려가야겠다. 우선은 갈 수 있는 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다녀보자. 먼저 키키모라를 찾아볼 것. 나를 너무 세졌어. 애들이 막 전투는 의미가 없네 그냥. 요망! 어? 휘두를 때 보였다. 휘두를 때 보였다. 뭐가 보일게? 프레임이 또 영꼬리가 들어있다. 아,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 아, 뭔 문이 이렇게 많아. 헷갈리게. 약겜을 해요? 내가? 나 약겜 같아서 잘 못해. 약겜은 진짜 꼼꼼맨이 해야 돼, 꼼꼼맨이. 어당큐! 언젠가 제가 막대기를 집어넣지. 언젠가 제가 모든 속박에서 다 벗어났을 때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안 돌아가네. 아직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일단 이쪽 못 가고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부터 가봐야 되나? 저기부터. 뭐 속박에서 벗어나면 아 막대기를 넣어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감전이 되었다. 봐봐 보이잖아. 너희들 집중 안 하냐? 어떻게 내가 가장 잘 빨리 볼 수가 있어. 어? 가장 늙은 내가. 왜 집중 안 하니? 그게 아니면 뭐에 집중해? 님들이 뭐에 집중할 건데 그거에. 크레타의 수소거든 얘는. 헌신적인 충성심이 보다 빠른 날이 바로 온다. 과연 올까? 바로 오늘이다. 들소를 무시하지 마! 으구! 딴딴. 벽에 비치면 보게 찾아온다. 황금사과. 뭐 황금사과를 쓸 일이 있을까 이게? 얘는 옷을 너무 껴 입어가지고 별로야. 마음에 안 듭니다. 어, 나왔다. 잘 봐라, 못 본 애들. 어, 뿅. 저 1프레임을 받는다고, 1프레임을.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저런 거 봐요. 문을 열리면 거울을 파게 할 것. 오니! 키키모라가 예의 바르게 등장. 하지만 2층은 훨씬 더 힘듭니다. 모두 두 개 층을 탐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층과 아래층에 전부 6장의 카드를 같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틀려요. 문제가 다른 거겠죠. 다른다와 틀리다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정의 층이래. 자, 6개의 우승의 우정의 층? 설마. 6개의 카드, 우정의 층. 이거는 완전 프렌드십 이즈 매직 아니냐?
45 안쪽으로 찍어달라고요? 37. 프렌디십 이즈 매직. 거울을 파괴하겠죠. 포니가 베낀 게 아니라 이게 포니를 베낀 거겠지. 설마 포니가 베꼈을 리가. 뭐야? 음? 아래층에서 뭔가를 올리는 건가? 아, 아래층에서 뭔가를 올리라고. 내가 화려한 공격에 먹히지 않는 거지. 미노타로스와 루루. 잘 어울리지 않냐? 히토미 켜봐라.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공격 있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엉터리 파이어, 돌팔이 아이스. 여기 뭐 보스가 있나? 루루가 말하던 괴물 있다. 겁나 귀엽네. 독심술을 깨뜨릴 수 있다면 한번 깨뜨려봐라. 아, 빠이어. 바이오엔! 오! 바이오엔 통하네. 그러면은 다이아큐트랑 바이오엔으로 두 턴 묶고 한번 때리면 되겠네. 간단하군. 아직 건강해. 이것도 턴을 쓰나? 아, 이거 턴 쓰네. 힘이 빠졌어. 세상에. 아, 잠깐만! 잘못 넣었어! 자, 일단 만화를... 안 돼! 도구 용꼬리.
아퍼. 안 돼. 행운자림. 한 번 더 쓰고. 먹고? 뭔 LGC야! 우리 아르르는 안 된다. 우리 아르르는 안 된다, 이놈들아! 뭔 HC를 보여줘. 전혀 플레이야, 전혀 플레이. 이 괴물이 말했구나. 여기는 서쪽 위 스위치. 장치를 움직여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넣을 것. 이것만 눌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얘한테 물어봐야겠네. 여기는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 쪽을 책임져. 띵띵. 갇혔다. 그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떨어졌나? 떨어졌다. 잘 됐다. 난 살았어. 파워 글러브. 난 안 떨어졌으면 다행이지. 파워 글러브는 뭐야, 근데? 손에 끼우면 힘이 솟는다. 사용해도 의미가 없다. 장비템은 아니네? 회복샘. 아, 맞다. 아까 막대기 꽂을 때 힘이 없다고 했죠? 내려갔어야 됐나? 슬슬 맵이 커지니까 겁나 헷갈리는 거면? 아야! 스페셜 다이너마이트 데미지. 숨겨진 1플레임을 찾아라. 여기지? 여기서 자동으로 되는구나. 빙글빙글빙글.
네, 아르르 패배신 있어요. 하지만 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이타천초. 보여달라고요? 직접 깔아세요. 뭔가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의미가 있는지. 황금사과 처음에 부활 아이템 시작하자마자 썼는데 져가지고 전투에서 져가지고 다행히 D카드 D? 레인보우 대쉬 과연 토니를 못 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변하지 않는 우정, 친구는 소중한 보물. 레인보우 대쉬 맞잖아. 떨어진 친구를 구하라고? 아 그러네. 떨어진 친구를 구하라는 뜻도 있겠네. 카레라이스가 들어있다. 체력을 회복한다. 위층 안에서 아래로 뭔가 떨어뜨려. 다 돌았는데 내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닌가? 일단 돌아가야 되나? 다 돌았잖아요, 일단. 갈 수 있는 곳은. 딴딴. 이게 목적이야? 팬티 모기 시즈 모기 왜 안 죽어 얘? 왜 이렇게 세냐 니? 딴딴. 여기서 이거 아니고 민무늬 팬티? 저런 게 많지. 야동 본 적 없니? 눈앞에 거울이 있다. 이걸 깨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깨는 게 아닌가? 무슨 결계 있다고 하지 않았나? 보물상자 구슬초 여기도 빙빙레벨 넣어주고 이제 아래층에 벽이었던 곳에 문이 생겼을 거야. F카드! F카드! F... F... 플러터샤이? 플러터샤이네. 역시. 맞잖아요, 플러터샤이. 빼박이야, 빼박. 이거 뭐. 오! 이 카드! 핑키파이에 이가 들어있군. 뭐가요? 안 떴잖아. 이제 내려가면은 문이 아씨 아니 진짜 인간다 진짜 인간 진짜 그만 나오라고 싶을 것들아. 막다른 곳에 있는 거울을 부숴라. 단, 마법의 거울은 앞과 뒤에서 동시에 같은 일에게 공격을 가해 부실 수 있다. 그럼 내 친구를 찾아서 걔랑 같이 부셔야 되는 건가? 겁나 까탈스럽구만, 이거. 일단 내려가야 되나? 뭐야 이거? 일단 내려가서 아까 내가 문 만든 곳이 여긴가? 응? 12시부 안 갔다고요? 헤벨업! 여기 안 갔잖아. 어디로 가야 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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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체이, 애플잭, 트와일라이트 스파클, 그리고 레디티만 보면 되네. 아, 이렇게 하니까 외우기 쉽네.
일단 외우기 쉽잖아요. 이렇게 외우니까 연관 기억본 볼래? 오잉? 그래 여기구만. 괜히 기억났으니까 저장 한번 하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힐힐이 앞에 중요한 아이템이 있다. 더럽다고 무시하지 말걸. 잠깐만 어디라는 거야? 올라가야 되나? 일단은 아래를 좀 더 돌아다녀보자. 아우 진짜 그만 좀 쳐나오라고. 팬티 보여주고 가. 그냥 도전하면 안돼. 졸라 세져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임은. 알카드 레리티 역시 아니 컨셉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잖아. 누가 봐도 그런데요. 자, 올라옵시다. 아이카드! 엘카드? 아이카드? 아직 뭔가 들어있어. 굉장히 더러운 기계다. 이건 아무런 색다른 점도 없는 더러운 기계로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러운 기계 손에 나왔다. 뭐야 바로 내려가는 거였네? 잠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12시 방향. 여기가 이제 거의 부셔야 되는 곳이고. 12시 방향. 아 이게 결계구나. 결국엔 결계를 풀어야 되네. 그럼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내 친구가 어디로 떨어졌지? 친구 아까
이쪽에서 떨어졌나? 이쪽에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7층이구나. 올라가야 되는구나, 일단. 아닌가? 일단 여기 전이야. 아, 이쪽이다. 아, 내려갈 수 있구나, 이게. 클릭하면은 내려가지는데. 엔카드. 엔. 카드 다 모았네 일단. 뭐야, 순간이동 됐다. 36채 아닌데, 저. 아, 일단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걔가 어디 있었지? 왜 표시가 안 되니까. 뭘 발굽 털이야. 나는 취향도 정말하고요. 아이, 좀 그만 나와, 좀! 막 길 좀 찾자, 제발! 뒤져. 여기 아니고. 아, 걔 어디 있었지? 까먹었다. 이게 맵에 체크가 안 되니까. 이쪽에 있었나?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얘들이 자꾸 길을 까먹게 해. 자꾸 나와서 변명해보자면. 레벨업! 뭐야 이건. 리바이어. 아, 저 별표인가? 아이, 별표는 회복생이죠.
여기 어디 있었는데? 추가! 이쪽에 있었나? 아닌데. 새로운 마법은 반사예요, 반사. 여기였나? 아 이게 옛날에 그림락 할 때는 맵에 표시가 돼가지고 내가 다 체크하면서 다녔거든? 그리면서 아 좀 꺼지라고 좀! 인간 니에스 랜덤 인카운트 진짜 좀 껐으면 좋겠다. 끄는 기능 있어야지 이건. 다 죽겠네. 계단 근처에 있으니까 문 근처에 있거나 여기 없던데. 어디 있지? 놈들 진짜. 아이 진짜. 아, 제야. 일본 18. 좋아. FRI 프렌드 쉽 이즈 매직. 나 깨끗하게 해줄게요. 쓱쓱쓱. 오우. 제가 깨끗하게 해줄게요. 친구 탐지기가 됐다. 사용하면 맵이 표시돼요. 운명의 그 일을 운명의 남자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미노타로서 남자잖아. 실례합니다.
우루가 있다. 운명의 상대가 룰란 말이야. 왕쇼크. 다라라라따. 도와달라고? 우린 라이벌이란 말이야. 정말 개념 없는 꼬마라니까. 아, 르르 아니에요. 아, 르르. 아, 다 피친 거 있었어. 피치는 라이벌 관계. 이름 정도는 가르쳐줘서 괜찮겠지. 이름하여 열 아닙니다. 우루 스페셜. 공격을 할지 정해두지 않으면 웃! 뱅어 스페셜. 역시 내가 반대쪽에 맞는 게 좋겠어. 파격장! 친구 탐지기를 뺏어갔다. 친친. 딴. 아이씨! 친구 탐지기 소용 없지. 친구 탐지기 켜봤자 우리는 지도에 나온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아니지. 딘딘. 좋아요, 결기가 풀렸군요. 판에 글자를 읽었다. 용케도 여기까지 왔구나. 맞은편 좌측에 있는 회복 포인트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준비했으면 문을 향하라. 뭐가요? 나 그래도 친구 한 명쯤 있거든요. 누군가 있어. 아르를 낳자. 과연 내가 왕비로 잠치근 마스크 교장 선생님.
미끌미끌 할아버지. 수염을 기른 미끌미끌 할아버지. 하지만 그 실체는 마담 킬러 마스크드 교장 선생이다. 나는 마스크드 교장 선생이야. 한심. 들어와. 힉. 오, 약간 손을 좀 봐준대. 세상에. 다이아 큐트! 러브러브 펀치! 굉장히 아프다! 아, 빠이오! 하지마 라는 표정이다. 느끼한 자자실. 안 돼! 힘들어! 밥? 밥? 밥가? 일각? 히! 히! 죽은 눈이 됐다, 아르르가! 안 돼! 아이야! 아이야! 아이, 막아내! 1단계 마법 안 통하나? 까고는 봐주고 있어요 지금. 두 번 써야지. 뒤져. 봐주고 있을 때 죽여버렸다. 용 다이아 큐트. 다이아 큐트. 약하구나. 꽈당큐 직전.
아, 아르르 죽은 듯. 어? 히스테리의 꽈당큐. 뭐야? 또야? 완전 이상한 여러분. 오! 세상에. 꽈당큐 상태로 만들어버리더니. 꽈당큐. 잠시나 만나서 행복했어. 그 오잉? 오이씨 깜짝이야. 흑 암흑의 기공자인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어때 아르르행은 어디갔지? 이 구멍 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지? 나도 아직 가보지 않은 고대비. 이미 공간을 스트레벨 상태. 가방클. 그곳은 이름하여 사탄도 두려워했던 고대 미궁. 아니 씨발 이름이 뭐 이래. 그리고 불쌍하게도 사탄의 관심 밖에 있는 루르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일까? 루르는 어디 갔지? 우선 돌아다녀보자. 오 이제 느낌이 다른데? 고대 문자.